안녕하세요. 뉴리TV PD 엘리, PD 유나입니다. 오늘도 건강 하나로 드세요.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버섯 맛. 근데 생각보다 막 엄청 진하진 않네요. 네. 약간 좀 담백한 보리차 맛나지 않아요? 네. 좋다. 좋다. 아, 포근포근. 오늘 저희가 굉장히 낯선 공간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네. 어디예요, 유나님? 여기는 저희 집입니다. 너무 좋아.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게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 같아 보이겠지만 제 물건이 아니랍니다. 아니, 저 깜짝 놀린 게 집에 이렇게 홈짐이 네. 이거 거의 전문 약간. 사실 저는 딱 두 번 만져봤어요. 아, 혹시 이거 옷걸이 아닌가요? 저는 사실 저 위에 매달려만 있어요. 아, 근데 뭐라도 하시네요. 그럼요. 근데 저희가 오늘 지금 차가티를 가져와서 마시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유나님께서 요즘 계속 기침을 하시고 맞아요.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길래 네. 네, 그래서 제가 유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차가티를 가지고 감사합니다. 왔어요. 네. 지금 저 코맨님 소리 좀 나지 않나요? 네, 많이 나요. 좀 심하게 나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새해부터. 사실 새해맞이 목표를 저희가 건강으로 잡았잖아요. 네. 그래서 다이어트 편을 찍으려고 했었는데 지금 다이어트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네, 제가 기침 때문에 혹시 차가버섯은 어떤 건가요? 차가버섯은 원래 굉장히 그 추운 지방에서 이렇게 나무에 달려있는 그 버섯이 차가버섯이에요. 근데 원래 버섯이라고 하면 죽은 나무에 기생하는 그쵸? 게 버섯이잖아요. 네. 근데 차가버섯은 살아있는 자작나무에서만 채취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유나님, 제가 네. 이 티를 아까 전에 유나님이 계속 기침하시고 한다고 해서 가져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차가버섯은 사실 높은 면역력 강화랑 당뇨랑 고혈압 그리고 성인병 예방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러시아에서 민감요법으로도 굉장히 많이 알려진 버섯이라고 해요. 확실히 만성 피로랑 스트레스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직장인들 중에 스트레스 없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약간 스트레스 받아서 기침을 하지 않나 싶을 정도인데 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 평소에 커피 대신 즐겨 마시기 좋은 차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베타글루칸 그리고 베를린산이 함유된 천연 항생물질 네. 같은 거라서 이제 면역력도 올릴 수 있으니까 감기 걸리기 초기에 네. 이제 감기약 대신에 이렇게 차로 한번 드셔보시면은 유나님의 기침도 네, 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 벌써 기침 안 하고 이거 조금 마셨는데? 네, 차가버섯 티를 우리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네, 맞아요. 250ml 기준으로 한 컵이거든요. 거기에 티스푼으로 한 스푼 넣고 4분에서 6분 정도 우려준 다음에 드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님 새해 네. 목표가 네. 뭐라고 하셨죠? 사실 저의 새해 목표는 다이어트였어요. 네. 왜냐면 제가 40몇 킬로 정도 나갈 때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말랐을 때가 제 인생에도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살이 점점 찌더니 지금은 건강한 돼지도 아닌 그냥 디룩디룩 돼지가 돼가지고 저 지금 진짜 굴러다니기 일보 직전이에요. 네. 그 새해 목표를 다이어트로 잡으셨는데 몸무게로 도전을 하실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이 빠지면 몸무게가 빠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네. 근데 몸무게에 집착을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바디 쉐입을 조금 다듬고 싶어서 그래서 저희 올해 목표는 지금보다 뱃살, 허리살을 조금 줄여보는 게 제 목표거든요. 네. 그러면 저도 같이 허리둘레를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새해에는 둘 다 허리둘레? 뱃살을 네. 조금 줄여서 굉장히 날씬하고 예쁜 바디 쉐입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네. 네, 해보도록 도전을 하죠.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그러면 저희 어떤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이 목표를 길게 잡은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단기간에 얼마나 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지속했을 때 좀 길게 보면 나중까지 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좀 재밌는 운동 위주로 한번 해볼 거예요. 저는 운동이 재밌었던 적이 없는데. 사실 저도 운동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데 이게 사람이 극한에 몰리면 이렇게 돼요. 운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저희가 간단한 동작들을 응용한 춤을 한번 춰볼 거예요. 유나님 춤 잘 추세요? 아니요. 네, 근데 동작 자체가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보고 바로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떡해. 저희 굉장한 지금 난관이 예상되는데 큰일이네요. 그래도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네 열심히 춤을 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전! 도전!